저는 이번 작품은 주안상 컨셉인데 한식의 주안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려고 곤드레 나물 퓨레와 해산물 각종 재료를 찍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요리 하나와 닭편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현대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느낀 점은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외국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플레이팅도 화려하게 해보고 싶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다음에 하면 더 재밌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홀레인 폐백을 합이라는 주제에 맞게 외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서 현대적으로 풀어서 활용하였습니다. 폐백에 들어간 두텁떡은 망고와 녹차 쇼콜라, 코알을 활용하였고요. 유과에는 라즈베리랑 그다음에 오렌지 잼 등을 활용하여 풀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조작품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폐백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외국에 대한 결혼식만 느꼈었는데 한국도 이렇게 되게 큰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졸업 작품을 하면서 진짜 졸업을 하는구나라고 실감이 났고요. 지금 취업을 한 상태여서 취업한 데에서 이제 좀더 배워가지고 성장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취업을 한 상태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취업한 곳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분야를 쪼개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한국의 고유스러운 미와 외국의 다양성을 추가한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한식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식은 고유의 전통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반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전통적인 것을 추가해서 더 발전한 모습의 한식을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의 조리 기법과 다른 외국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새로운 한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 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 혼자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도전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식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동심이 중요한 것 같고, 남과 같이 더불어서 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프랜차이징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저 자신만의 가게를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많이 찾아와주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향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9번 윤홍준입니다. 저는 중국의 육류 음식과 해산물 조리법을 이용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이번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점은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오는 요리를 보고 열정을 계속 가지고 계속 해가면서 이번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게제 꿈이자 목표이기도 해가지고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단호박, 볶음밥, 칠절판을 곁들인 거고 하나는 한우, 안심, 표고버섯, 룰라들. 마지막 하나는 표고버섯을 감싼 돼지 안심. 칠절판이랑 오징어 순대랑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향후 계획은 졸업하면은 이제 호텔 쪽으로 제주도 실습 경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졸업 작품 느낀 점은 전시회를 처음 해봤어 가지고 새로운 재료 같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게 많았습니다. 저의 졸업 후 향후 계획은 다른 업장에서 좀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싶고 이번에 조력작품전 통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쉬운 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졸업작품의 주제는 일식과 한식을 퓨전하여 일식의 조리 기법과 한국의 가을 식재료를 혼합하여 추석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작품을 만듦으로써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레시피 짜는데도 힘들었고 뭐 시간도 많이 없었지만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게 되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 선배가 졸업할 동안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선배가 졸업하고 나면 함께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도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저 일본을 많이 가고 싶기 때문에 일본에서 요리를 배우려면 오사카에 있는 일본 조리, 치지 조리학교, 네, 그쪽에 입학해서 열심히 큰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작품은 저희가 좋아하는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을 일식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화가자는 향원정에 있는 꽃들을 표현했고요. 구이들은 그 향원정의 정자를 표현했고, 나머지 에피타이저는 그 향원정의 다리, 그리고 나머지 잉어들은 거기 있는 용못을 표현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졸작을 병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시 경험한다면 기꺼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졸업 작품을 구상하고 실현시키면서 우리나라 경복궁 안에 있는 향원정에 대해 알아가게 되어 좋았고, 저희 작품을 감상할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어 보람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취업한 상하농원 상하키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교사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생각입니다. 저의 최종 진로는 카페 창업이며, 그것을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베이커리에서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터득하여 나중에 저희 카페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저희 작품은 한식의 재료와 그리고 일식의 조리 기법을 이용해서 구상하였고, 에피타이저는 전복이랑 문어랑 새우랑 죽순 사용해서 좀 꾸며봤고요. 전체적으로 메뉴 다 바닷가 느낌이 많이 나게끔 해서 일본풍을 많이 써서 꾸며봤고요. 메인은 두 개로 전골이랑 구이 있는데, 전골은 고기 대신에 고등어 사용해서 전골 꾸며봤고, 구이 메인은 이제 삼치말이랑 가리비랑 소라랑 사용해서 꾸며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또 가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앙금이랑 감싸서 한번 디저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졸업작품을 하면서 되게 제가 많이 대회 경험도 적고 많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같은 팀원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교수님도 많이 찾아가면서 많이 도움을 구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틀이 나오고 좀 방향성도 나와가지고 지금의 작품 또한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번쯤 또 해보면 아주 좋은 그런 계기잖아요. 나중에 또 후배들이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더 성공적으로 더 좋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마케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좀 더 취득해가지고 회사도 준비해서 회사에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는 아마 식품회사 쪽으로 취업하는 걸 바라보고 있고,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한 해석 같은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